있을 텐데. 빨리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네. 아. 할머니가 빨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아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출발하자. 대구다 대구. 대구다. 오늘은 대구로 왔어요. 짐 싸고. 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래서 멕시를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왔어. 짱, 잘 찡, 잘 지냈어? 맛있어요? 콩나물 좀 먹어. 콩나물이 먹으니 진짜 쭉쭉하. 콩나물 먹으면 키가 쭉쭉하. 콩나물 키가 커. 이 할머니 맛있대. 우리 이제 저기 시골집에 저기 매실 따러 갈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왔죠, 소율이. 매실 많이 따세요. 제비 맞아? 되게 조그맣다. 우와. 너희 제비야? 여기도 열렸어? 응. 예쁘지? 감꽃이 이렇게 점점점점 커지면 가을에 감이 돼요. 나지도. 감 많이 열렸지? 나지. 여기 안에도 있네. 소율이 잘 찾네. 접시 거 많이 뵀다. 우리 집 거보다 더 키가 큰데? 여기도 흰색. 아! 열렸다! 맛있겠다. 저거 익으면. 무화과. 와, 무화과 익으면 맛있겠다. 아, 여기 귀여워. 무화과. 무화과 조그만 거 열렸다. 무화과. 무화과. 그 밑에 있잖아. 무화과도 많이 열렸다. 우와. 무화과 나무 엄청 크다. 우리 엄마 또 무화과 엄청 많이 따드시겠네. 그래도 접시 거지. 그치, 후추득 떨어졌네.
벚꽃인가? 석류 나와요. 석류꽃이 엄청 열렸다. 와, 감 많이 열려있다. 아, 여기 접시꽃이 여기도 있었네. 아, 호두 나무에 호두 엄청 많이 열렸다. 호두 익어야 돼. 와, 호두 엄청. 와, 저기 위에도 호두가 주렁주렁 열렸어. 나중에 호두 익으면 호두 따서 우리 호두 먹자. 저기 초록색 열매가 호두인데 저거를 깨면은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두가 나와. 아, 호두 너무 예쁘게 잘 알렸다. 근데 어떻게 강아지 풀 몇 개나 따왔어? 우와. 이거 엄마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 거예요? 하고 나서 줄 거예요? 아빠는 줬어요. 아빠도 줬어요? 응. 오빠도 줬어요. 아, 오빠도 줬어요? 네. 가자. 이제 매실 따러 가자.